영상이 너무 길어 여기에서 잘랐습니다. 앞부분은 먼저 본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전체 씨가 우리는 청아채 씨 후손이다 이렇게 이제 하는 기록들이 많이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청아채 씨나 청아나 박민채 씨는 중국 당나라 때 군방이에요. 당나라 때 저명해진 성씨예요. 그러니까 전주채 씨는 당채는 수나라 채씨 후손이잖아요. 수나라 때 수나라 수양제가 고구려를 쳐들어와서 전쟁이 벌어졌고 살수채첩에서 돌아가지 못했다. 그러면은 청아채 씨나 박릉채 씨는 당나라 채씨 그 다음 후세 일이기 때문에 이 당채가 수나라에서 왔다고 한다면은 청아채 씨, 박릉채 씨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가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청아채 씨 후손이다 한다면 이거 역시도 환부역조가 되는 거죠. 이것은 비록 그 사람들이 다 같은 최씨성을 사용하며 전주를 본관으로 삼고는 있지만은 사실은 각자가 소속한 계통이 너무 멀어서 서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것 아니겠는가. 비록 같은 근원에서 나와서 갈라진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원래는 한 뿌리에서 나와서 이리 갈라졌다고 하더라도, 근원이 같다 하더라도, 어찌 보면은 지구상의 모든 인류가 한 사람 후손이죠. 같은 후손, 같은 근원이죠. 근데 그렇게까지 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역시 그 파가 나누어진 곳이 너무 멀어서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나누어진 곳이 너무 멀어서 어디서 나누어졌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같은 근원에서 나누어졌는데 그건 그렇다고 맞다고 하고 그렇지만 너무 멀어서 어디에서 나누어졌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여러 책에서 오해하여 잘못 적은 것을 100개 적다가 보니 그와 같이 기록되어 전해오고 있는 것이다. 여러 책에서 오해해서 잘못 적은 것을 그대로 100개 적다가 보니까 그와 같이 기록되어 전해오고 있는 것이다. 하나하나 검증을 거친 다음 확실하게 검증 가능한 문성공을 시조로 삼았는데 그러니까 뭐 위에 여러 가지 설들이 있지만은 검증 가능한 분은 문성공 뿐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문성공을 시조로 삼았다. 이것은 후세 사람으로서는 최선을 다한 결과일 뿐 더 이상은 사람의 능력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다. 더 이상 문성공을 시조로 정하는 것까지는 과학적으로 맞는데 그 위에 대해서는 인간으로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다. 인간의 능력으로서는 불가능하다. 검증 가능한 조상으로 시조를 결정했다. 완산 삼촌이 최순작인 이런 많은 저명인사가 있는데 이런 저명인사가 있다 해서 그분이 우리 조상이다 하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그렇지만 그 중에 조상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죠. 다만 증명을 못할 뿐이죠. 가능성은 있지만 입증할 수가 없다. 이렇게 증명할 수 없는 사람을 내 조상이다 하고 적는다면 그것은 환부역조다. 그렇다면은 증명되는 세대까지 시조를 낮추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얘기죠. 결론적으로. 아주 대표적인 사례로 최순작의 경우는 문성공의 조상일 가능성이 크다고 적었어요. 그렇지만 입증할 수 없으므로 조상이라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증명할 수 없는 조상을 자기 조상이라 하면은 그것이 바로 환부역조다.
그러니까 증명되는 세대로 시조를 낮춰야 되는데 바로 그 이야기가 그 샘플 케이스가 황태사고사다. 여기에 대해서 뒤에 살펴보겠습니다. 강희보 법내의 결론은 문성공의 선조에 관하여 많은 설이 존재한다. 그렇지만은 환부역조는 폐륜이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은 조상으로 채택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결국은 증거가 확실한 문성공을 시조로 결정했다. 이것은 폐륜을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1743년에 나온 건륭보에서는 어떤 견해를 보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강희보는 최세영 개인이 편찬했어요. 그러니까 뭐 그 종종하고 회의를 많이 했다는 얘기가 적혀 있긴 하지만 어쨌거나 개인 이름으로 편찬된 책이에요. 그런데 이제 건륭보는 강희보를 증보 발행했죠. 그러니까 강희보는 종종 회의를 거치고 뭐 했다고는 하지만은 최세영 개인 명의의 편찬이고 건륭보는 전주체시 종중이 편찬한 거예요. 종중명의로. 그러니까 건륭보에서 말하는 견해는 종중의 공식 견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같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강희보는 최세영 개인이 만든 책에 적힌 내용이고 건륭보에 적힌 거는 종중이 편찬한 책에 적힌 내용이고 공식 견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건륭보 서문은 1743년에 최팔주가 지었어요. 이 최팔주 이분은 그 대호군 공파 15세죠. 그분이 지은 글이에요. 무릇 전주를 본관으로 하는 최씨 또한 매우 많지 않는가? 최군옥의 후손 최선능이 우리 문성공의 사위인 것을 통해서도 전주 최씨가 우리 가문 하나뿐은 아니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입증되고 있지 않는가. 또 최명, 최청지, 최척경 등도 문성공의 선조라는 기록이 있기는 하지만 여기서도 최명을 맨 먼저 적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분이 문성공의 할아버지라는 기록이 있기 때문인 거죠. 역사책을 살펴볼 때 모두 다 근거로 삼을 만한 기록이 전해하고 있지 않으니 함부로 우리 가문의 선조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건륭보에서 말하는 결론은 문성공 선조에서 여러 가지 기록이 존재하는데 기록은 있으나 그게 검증 가능한 근거가 없다. 그러니까 부족한 근거를 바탕으로 조상을 단정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결국은 그렇게 하면 환부역조라는 폐륜을 저지르게 된다. 여기서 검증 가능한 근거하고 말하는 고려사나 고려사 전료 또는 그 동국통감 같은 그 역사책을 말하는 거예요. 역사책 같은데 확실하게 적혀 있는 근거가 있어야만 그걸 인정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게 아니면 어떻게 인정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죠. 이상 그 문성공을 시조로 확정하게 된 배경의 그 인문 개념으로 강희보 법례를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다음번부터 네 번에 걸쳐서 그 강희보 서문에서 그 문성공을 시조로 정하게 된 배경이 기록된 부분 그것을 네 번에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